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흔하게 접하던 건데 요즘에는 음료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이것 때문에 블렌더 회사가 많이 울었다라고 해요. 올 여름에 가장 핫했다라고 하는 머신을 저희가 찾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스무디라는 음료를 만들어 팔았잖아요. 블렌더에 볼에다가 음료를 넣고 즐겨다 보니까 과정이 엄청 복잡했는데 과정을 더 단순화해서 좀 더 빠르게 공급하실 수 있는 거기에 대표적인 웰라이스라는 회사를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의 대표 유원석이라고 합니다. 아, 유원석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제품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전에 문방구나 분식집에서 많이 먹던 슬러시를 만드는 슬러시기예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라니타라든지 네.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바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제품이 1, 2, 3구가 있거든요. 네. 3구면 그러면 다 각기 다른 메뉴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각기 다른 메뉴를 하셔도 되고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단일 메뉴를 하시더라도 네. 클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레시피를 또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슬러시가 스무디보다 조금 낮은 퀄리티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네.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다 괜찮은 소스까지 배합이 되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나가는 건 알코올 음료까지 그렇죠. 같이 믹스가 돼서 바까지 네. 나간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슬러시 같은 경우는 제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한 구를 저희가 제조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을 걸린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보통 최소 40분 정도는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40분 정도는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국내 제품에서 찾아보면 최대 용량은 12리터인데 네. 실질적으로 넣어서 돌리실 수 있는 양은 10리터입니다. 최적의 컨디션은 10리터.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제품은 2구짜리니까 20리터의 음료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 대신 중간에 대한 제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세팅만 해놓으면 그냥 저희가 쭉 따라서 바로 메뉴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분들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네.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이나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동안 블렌더 음료 시장이 꽤 성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블렌더는 매번 제조할 때마다 볼을 세척하고 재료를 넣고 배합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슬러시기 같은 경우는 재료만 부어주면 모든 과정이 정말 심플하게 끝난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하는 과정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은 파브리사에서 나온 레몬 시럽과 파파야 시럽을 사용해서 슬러시를 만들어 볼 건데 시럽 요 1리터당 물 3리터 다만 이제 슬러시 기계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당도가 있어야지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최소 15에서 16% 정도의 당도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럽은 1리터당 물 3리터를 넣을 건데 분말류는 핸드블렌더 같은 걸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시럽류는 특별히 그러실 필요가 없고 안쪽에 돌아가는 회전 날개를 돌려서 바로 배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제품은 이제 냉장 모드 음료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슬러시 모드가 있어서 아이스 모드로 돌리시면 슬러시 음료가 형성이 됩니다. 레몬 제스트를 이렇게 갈아 넣으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텍스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알코올이나 다른 음료도 그렇죠. 추가가 가능하다고요? 올해 하이볼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하이볼에 믹스돼서 할 수 있는 컨셉으로도 네. 최적이네요. 쉽게 말하면 얼음이랑 토닉 워터를 섞는 것 대신에 여기에 개체 슬러시를 만들어서 네. 소주라든지 아니면 네. 뭐 보드카, 위스키 소주 괜찮네요. 네. 물론 알코올은 날아가기 때문에 네. 술을 먼저 혹은 후에 부어서 살짝 섞어주시는 과정은 필요하긴 합니다. 다양성이 대단하네요. 슬러시기가 다시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가격대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들었었거든요. 네. 1구짜리는 100만 원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100만 원대에서 구매. 2구짜리는 200만 원. 200만 원. 3구짜리는 300만 원. 300만 원대. 이거 내년 여름에 더 대박 나겠는데? 성수기가 지난 시점인데 네. 꾸준하게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여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프랜차이즈 같은 게 메뉴 개발하시냐고 더 그렇죠. 요청을 하실 거고요. 청소는? 청소 같은 경우는 냉장, 냉동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매일 청소하시면 좋습니다. 네. 왼쪽 식품이 머물러 있는 부분, 상온으로 머물러 있는 부분을 세척하시고 네. 일반적인 소독제, 네. 우리 커피머신 세정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희석해서 뿌려놓고 다음날 다시 한번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음료를 먹어보면서 테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컵이 있으면 용량에 맞게 따라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아까 협찬해 주셨던 이름이 어디죠? 이탈리아의 파브리사고요. 1905년부터 있었던 회사고 지금 3대째 운영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야 이건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여름에 알코올 음료나 아니면 스무디 음료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웰라이스의 225 모델
지금 프레스나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 시럽도 저희가 같이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대표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제가 연결을 잘해서 좋은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락 주시면 괜찮은 가격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